롤님들 안녕하세요. 이유라트 이유리입니다. 롤님들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제품들 제가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유라트 인스타그램 율리시스 DM으로 자신이 평소 입고 다니는 사진이나 퍼스널 컬러, 키, 입고 있는 옷 사이즈 자세하게 고민과 함께 남겨주세요 라고 올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롤님들이 고민들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골라줄게요. 요게는 역사와 함께 이 브랜드에서는 뭐를 골라야 가장 현명한 쇼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로율님들의 고민을 받아서 로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골라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 그런 고민 해결인 거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코너의 제목, 살까 말까 감별사. 제가 이 안경을 항상 쓰고 로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로율님의 고민입니다. 이율님 안녕하세요. 이율님 명품 슈즈 소개 영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꼭 챙겨보는 로율입니다. 평소에 이율님이 주시는 꿀팁을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번에 셀프 선물과 남편한테 받는 선물을 고르는 중인데 두 가지 선물이죠? 셀프 선물과 남편한테 받는 선물 두 가지 되게 잘 어울리는 물건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주얼리 카테고리며 반지, 브레이슬릿 고민 중이에요. 제가 소장한 주얼리는 다음과 같아요. 반클리프 앞에 빈티지 다이아, 반클리프 앞에 빈티지 자개, 까르띠에 다무르 핑크 골드. 이율린 영상 보고 따라 샀어요. 저는 다무르가 아니고 다른 제품이지만 느낌은 비슷하고 브랜드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루이비통 V 에센셜 골드 데일리로 너무나 잘 하고 다닐 만한 제품들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저랑 진짜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고 반지는 쇼메 조세핀, 쇼메 아그레트, 에르메스 샹달링 가지고 있고요. 팔찌는 에르메스 클리가슈 가지고 계십니다. 반지는 까르띠에 앵클로링 스몰 대 샤넬 코코크러쉬 미니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팔찌는 반클리프 5 모티브 자개 아니고 오닉스 대 까르띠에 앵클로 스몰 다이아. 뭘 사야 제가 가진 주얼리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고민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거를 아주 명확하고 시원하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반클리프 아펠 아람브라 펜던트 맞죠? 빈티지 다이아, 골드 다이아 있고 화이트 골드 다이아 있는데 화이트 골드 다이아로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빈티지 자개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 로율님이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이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입으시고 남편분이 꽃다발을 주셨나봐요. 보이 샤넬 착용하고 계신 것 같고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골드, 아람브라, 자개, 화이트 골드 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이 되는 폴로 니트 V넥 니트 입으신 요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은 골드 컬러의 화이트 자개, 화이트 목걸이 하나 있고 골드 목걸이 하나 있고 까르띠에 다무르 핑크 골드, 그다음에 루이비통 에센셜 V 목걸이 이것도 골드 하나 있고 그렇다면 화이트가 하나고 나머지가 다 유색 골드 세 가지 가지고 계시고요. 쇼메 반지는 화이트 골드인 것 같아요. 다이아 하나, 그다음에 에르메스 샹달링. 우리 로율님의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이거 너무나 귀염뽀짝하면서 너무 예쁜 원피스 입고 계신데 화이트. 여기 손가락을 확대를 해보니까 실버 컬러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지는 두 개 다 화이트다. 그리고 팔찌는 에르메스 클리가슈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셀프 선물로 지금 반지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반지 먼저 한번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까르띠에 앵클로링 스몰 못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디자인인데 저 이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못을 휘어서 주얼리로 가지고 다닐 생각을 했지? 남성분들이 좀 이 반지를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화이트 골드로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언뜻 보면 정말 그냥 못을 휘어서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9만 원이에요? 가격은 처음 봤다.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 골드보다는 골드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반지를 구매한다면 무조건 옐로우 골드로 할 거예요. 언니는 여름 쿨톤인데 왜 옐로우 골드로 자꾸 하신다는 거죠? 쿨톤들은 핑크 골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쿨톤이면서 피부톤이 13호예요. 그래서 핑크
핑크 골드로 들어오면 갈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옐로우 골드가 더 명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명도가 높은 옐로우 골드. 웬만하면 화이트 골드로 다 선택하긴 하는데 화이트 골드 앤 다이아몬드. 그런데 골드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옐로우 골드로 가는 편입니다. 명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로일님이 또 고민하는 게 샤넬 코코 크러쉬 미니. 뭐 로즈 골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골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코코 크러쉬 미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지금부터 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지금 가장 핫한 반지가 바로 샤넬 코코 크러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모든 인플루언서들, 특히 인스타그램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거의 다 샤넬 코코 크러쉬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을 만큼 흔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데일리로 너무 예뻐요. 흔하디 흔한 그냥 일반 반지 디자인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자리 부분에 동그랗게 흘러가는 이 마감, 그리고 샤넬 클래식 가방에서 보이는 무늬가 반지로 이어지면서 뭔가 일맥상통하면서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데일리로 이것만한 반지가 또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코코 크러쉬 미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 표현되기에는 미니 사이즈는 너무 얇아요. 일반 가드링과 그닥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로일님은 쇼메의 반지를 가지고 계시죠. 했을 때 느낌이 그닥 많이 다르지 않다. 이게 다르게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스몰 사이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로일님은 반지가 모두 화이트 컬러로 있기 때문에 코코 크러쉬 스몰 사이즈 골드 아니면은 로즈 골드. 코코 크러쉬는 로즈 골드가 정말 예뻐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로즈 골드보다 명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밝은 로즈 골드. 코코 크러쉬로 가시려면 미니로 가시지 말고 스몰로 가셔라. 그게 훨씬 더 새로운 반지를 착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코코 크러쉬 미니는 지금 247만원, 238만원, 스몰 사이즈는 438만원이네요. 베이지 골드로 이루어진 거는 베이지 골드예요? 샤넬 코코 크러쉬에서는 로즈 골드가 아니고 베이지 골드네요. 이런 차별화된 장명 센스 까르띠에 저스트 앵클루 링이 189만원인데 샤넬은 400만원대.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반지는 미뤄두고 팔찌로 가볼게요. 남편분에게 받을 선물로 팔찌를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는 까르띠에 앵글루 스몰 다이아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반클리프 아펠 5 모티브 오닉스. 자, 일단 반클리프 아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반클리프 아펠은 제가 봤을 때 뭔가 키가 있으신 로일님들보다는 조금 아담하신 로일님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뼈대가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실제로 보지 못하셔가지고 저는 좀 팔목과 발목 뼈대가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언니가 무슨 소녀시대 수영처럼 그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어떤 로일님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바로 인정했습니다. 네, 소녀시대 수영님이나 아이브 장원영님 뭐 그 정도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에 비해서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반클리프 앞에 5 모티브를 해도 뭔가 이 다섯 개 모티브가 이 가느다란 팔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약간은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는 느낌을 조금 받긴 하긴 하거든요. 아주 소심하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일님은 반클리프 아펠 화이트 아람브라 자개 목걸이가 있는데 왜 블릭 오닉스를 선택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세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클리프 아펠 팔찌 한다면 제가 로일님의 평소 입으시는 모든 옷들을 알 순 없지만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아하면 아이보리 컬러 많이 입으시고 베이지 컬러 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봄 웜으로 한번 추측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블랙처럼 어두운 모티브가 있는 것보다는 화이트 자개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걸로 갈 거면 화이트 자개로 일단은 두 가지 염두에 두고 반클리프 앞에 빈티지 아람브라 블레이스 다섯 개 모티브는 600만원이고 까르띠에 저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스몰 모델 다이아가 들어가 있는 거는 725만원이에요. 사실 우리 로일님의 얼굴도 같이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얼굴에는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정말 미인이십니다. 뭔가 지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여신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신 편이면서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넋을 놓고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고려하고 헤어스타일이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들 이렇게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팔찌 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까르띠에 저스트 앵클 스몰 이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일상에서 입으시는 패션 스타일과 또 명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쁜 팔찌들 같이 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저스트 앵클루가 훨씬 더 웨어러블하고 자주 착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반지를 골라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루일님이 질문해주신 그 질문에 집중하기보다는 루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액세서리 주얼리들을 보았을 때 루일님은 다음 단계로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너무 웃겨요? 오그라들진 않죠? 오그라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다음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요. 사실은 코코크러쉬 미니는 저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스몰 사이즈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팔찌를 저스트 앵클로 갔는데 반지까지 저스트 앵클로 가면 그건 조금 웃길 것 같아요. 반지는 저는 여기서 한 템포 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로일님은 이미 데일리로 하고 조금 화려하게 하면서도 뭐 그런 주얼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400만원 뭐 200만원 이 라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킵을 해두는 거 어떤가 현금으로요. 그리고 이런 때가 올 때마다 한두 번 정도 더 킵을 해보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면은 그 몇 번의 현금을 킵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꼬매트 이 샤넬의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링 요 링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1520만원 너무 비싼 것 같지만 계속 고만고만한 거 사면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조금 더 저렴한 거 있어요. 에뚜얼 별똥별이 꼬리를 싹 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거를 싹 거대한 잠자리채로 탁 잡아가지고 내 손가락에 싹 낀 것 같은 이거는 1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코코크러쉬 링 스몰 링으로 그냥 가는 거랑 코코크러쉬 스몰 링에 다이아가 박혀있는 거 가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805만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링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두 번 정도 참았다가 대단한 거 하나 온다. 저는 항상 쇼핑을 할 때 지금 1, 2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을 생각해요.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주얼리 라인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 디자인들 보면은 너무 패션들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이를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애 마지막 그날에 눕는 그날까지 저는 제가 산 명품 주얼리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 같이 묻어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나 화장할 건데? 모르겠다. 그때 가면 또 어떤 다른 뭐 최첨단 방식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갖고 갈 겁니다. 이구지구 갈 거예요. 그냥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너무나 만족하면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막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사면서 또 보람을 얻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러려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쵸? 롤님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꽤 있으세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상상된다. 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킵해두시고 그 모으신 돈으로 더 값어치 있는 거 하나 보고 싶습니다. 언니 그런 거 말고 저는 지금 할 거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몰로 가지만 만약에 미니로만 놓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저스트 앵클로 링 갑니다. 저스트 앵클로만 딱 두 개 팔찌하고 반지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 다른 링 있으시잖아요. 가드링 같은 거 뭐 얇은 거 같이 레이어드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로열님들이 주얼리들 고르실 때 화이트나 실버 컬러 골드 같이 매치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질문 주시는 로일님들 많으신데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섞어서 해도 괜찮다. 주얼리는 화려하려고 하는 거다. 로일님들 이렇게 사진들을 같이 제 율리시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제가 무언가를 골라드릴 때 상상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골라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로일님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 반응 좋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 시리즈로 쭉 갈 겁니다. 너무 많은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로일님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